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북도가 성소식품과 축산물 등의 위생관리를 점검합니다. 도는 먼저 성소식품 제조 가공업체와 제사음식 조립 판매업체 등 81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제조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아울러 축산물 작업장과 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소 등 3,900여 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위생적 제조 여부와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제사음식과 수산물, 축산물 가공품은 수거검사를 병행해 식중독균과 성분규격 적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입니다. 도는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해 폐기할 방침입니다. 충북도 내 경로당 어르신 사랑의 저금통 성금 전달식이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모은 성금은 대한노인회 충북도연합회 5개 시군 지회에 1,800개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성금으로 총 9,400만 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도내 어르신들께서 나눔과 이웃사랑에 솔선수범해 주신 큰 뜻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충북도의 올해 첫 확대 간부 회의가 화상으로 열린 가운데 이시종 지사가 제2의 평택 냉동창고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고 시설을 특별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도민과 소방관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화재 진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 지휘 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유래용품 쓰레기의 친환경적인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곤충박물관에 곤충 전시와 관련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에 걸쳐 조성된 혁신도시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시설을 차례로 완공할 계획으로 오는 6월에는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됩니다. 이어 문화와 교육, 돌봄 인프라와 창업 지원 공간을 갖춘 복합혁신센터가 올해 10월 문을 열 예정이며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체험 공간인 꿈틀꿈틀하우스는 내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 밖에 맹동 치유의 숲 조성, 중소기업 공동 어린이집 건립 등 계획 중인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충북도립교향악단이 신규 단원 6명을 다음 달 7일부터 나흘간 공개 모집합니다. 첼로와 플루트, 클라리넷 수석 단원과 바이올린과 비올라 정단원을 모집하며 두 차례 실기와 최종 면접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충주시가 지역 내 어린이공원 46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금주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음주할 경우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증평군이 각종 군정 업무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지역 화폐를 주는 주민 참여 포인트제를 올해도 시행합니다. 대상은 간담회나 토론회, 설문조사 등에 참여해 점수를 받은 군민으로 1년에 2번 그동안 쌓은 점수에 따라 지역 화폐가 지급됩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자금 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1,050억 원의 육성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청주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경영 안정 자금 850억 원과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 자금 200억 원을 지원하며 지원 업체에는 최고 5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3%를 지원할 계획입니다.